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2차 전쟁 때 장난감을 만들기보다 군인들을 돕는 데 힘쓴 좀 쩌는 회사 20명도 채 되지 않던 작은 공장에서 최고의 유아용 장난감 회사가 된 이곳 옛날 디즈니 관련 제품 콜파퍼, 자일로포, 스냅락비, 토이스토리 그거, 레로피고 부터 이제 메가블록, 레스큐 히어로, 토마스와 친구들, 파워비어 그리고 유아용품까지 그리고 유아용품까지 계속해서 새로움을 보이려는 장난감 회사 피셔 프라이스 오늘 리뷰할 이 회사의 제품은 뭐? 사실 학교 선생 안 하겠다 했지만 전공 갔다 어디 쓰겠습니까? 그냥 전 예비 교육자의 눈으로 보는 심층 분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일단 보시다시피 돼지 저금통이고요. 제품 이름은 Laugh and Learn Piggy Bank. Fisher Price 웹사이트 보면 장난감마다 브랜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장난감은 Laugh and Learn. 제가 굳이 배울 거면 그래도 쳐 웃고 즐기며 배우자는 모토를 가진 유아용 제품 위주로 파는 브랜드에 속한 제품입니다. 가격은 이 XXX 뭐야? 아이씨 아무래도 예전 버전을 샀나 봅니다. 뭐 대충 보니까 많이 달라지진 않았네요. 요즘 게 더 심플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봤자 일단 돼지 저금통 컨셉이 핵심일 테니 거의 같을 거라 봅니다. 일단 커버에 의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된 아이들을 주 타겟으로 만들었다 하네요. 뭐 이걸 보고 계신다면 설명서 들으려고 클릭하진 않았겠죠. 테스트 제품은 돼지 저금통과 5가지 색상의 플라스틱 동전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. 일단 첫 레벨로 스위치를 키면 바로 음성이 나옵니다. 코를 눌러도 역시 음성이 나오고요. 고르고 눌렀는데 코 누르지 말라 해서 살짝 놀랐었습니다. 아무튼 대충 6개에서 10개의 다른 음성이 코를 누르면 나옵니다.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동시에 너무 작지 않아 아이들이 갖고 놀 때 다른 일을 하는 어른들이 크게 괴로워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애가 만일 이거에 꽂히면 저것만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. 보호자들 굿럭. 사용 방법은 뭐 돼지 저금통이지 않습니까? 동전을 넣고 빼는 겁니다. 동전 넣는 구멍 안쪽에 센서가 있어 동전을 넣는 순간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. 10까지 세면 음악이 나옵니다. 보상인 거죠. 아이들 기분 좋게 해서 또 하게끔 하는. 최대 10까지 세며 그 이후에는 다시 1로 돌아옵니다. 열고 닫을 때도 음성이 나오며 좀 오래 열려있다 싶음 닫으라고 가끔 재촉합니다. 조그만 쉐키가 건방 지게 배터리 다 뺄까 보다. 레벨 2로 가면 다 똑같지만 여기에 이제 스페인어가 함께 나오죠.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영어랑 스페인어로 둘 다 말합니다. 그게 답니다. 동전을 보니 각각 숫자가 써 있더군요. 청각 외에 시각적으로도 숫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. 뒤집으면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몇몇 개는 도저히 뭔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안 궁금합니다. 동전의 그림과 숫자 그리고 색깔로 굳이 새로운 걸 할 거면 숫자에 맞게 순서대로 동전을 넣는 방법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면 동물부터 외울 테니 숫자 몇 밑에 뭐가 있는지 맞추는 놀이 또 색깔 맞추기 등등이 있겠죠.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렇게 3개 정도네요. 귀찮으면 안 해도 됩니다. 어차피 장난감 사준 이유가 여러분 할 일들 아시대 애들이 시간 때울 개인적으로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. 저금통 치고 동전 넣는 것 외에 여러 기능을 넣어서 저금통의 역할 외에도 조금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. 31불을 사기에는 조금 비싼 것 같지만 회사 사이트에 나온 가격대의 활용도를 따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쉬운 게 있다면 일단 스티커가 조금 잘못 붙여져서 살짝 떼져 있는데 아이들이 떼서 입에 넣을 수 있다는 점, 동전의 크기들이 다른데 그 다른데에 패턴이 없다는 점이겠습니다. 큰 동전들이 6에서 10의 숫자였으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을지도 개인 의견입니다. 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겠죠. 또 스페인어로 1에서 10을 세는 건 좋지만 그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요즘 미국 초등학교에는 스페인어 수업이 따로 있어 그걸 받았던 사람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스페인어 다 까먹었는데 1에서 10은 기억합니다. 그 정도로 쉽다는 겁니다. 뭐 그래도 일찍이 다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. 아 참고로 건진지는 AA입니다. 이미 들어있는 상태지만 웬만하면 새 걸 넣었으라네요. 귀찮아서 새 거 안 넣었고 원래 들어있는 게 아직 괜찮게 잘 돌아가서 문제없었습니다. 참고로 건진지 교체할 때 스크류드라이버 필요합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제품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있나요? 또 리뷰했으면 하는 유아용 장난감이 있나요?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. Good.